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 하나 볼게요. 오늘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죠. 바로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일확천금님께서 유튜브에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은 31만 원이 매수가. 아, 31만 원이요. 그렇네요. 작년에 산 이후 계속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그럴 만한 가격이죠. 31만 원에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이노텍 오늘장까지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단은 23만 4,50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한때는 20만 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바닥 대비로는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로는 현재 25%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연을 좀더 들여다보면 요즘 애플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을 좀 바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어요. 31만 원. 과연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애플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애플 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애플이 그래도 5% 이제 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문제나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이 왜 탄력을 잘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AI 폰도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 매출도 왜잘안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심지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의 입지 다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가 이제 활성화된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반입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지금 중국 내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도 이번에 좀 아쉬운 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잘될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매출이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4%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도 약10% 정도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이제 가장 핵심에 있던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죠. 그러면 이 애플과 관련해서 지금 매출을 잡고 있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에서는 애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적을 만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 16이 이제 AI 탑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이면은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다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 때 나아졌다, 나아진 원인이 아이폰 16 때문이었다라는 명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기다림의 시간이 좀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추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이미 이제 매수하셨던 게 31만 원, 그러니까 작년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7월부터 해서 나타났던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가 계속 활성화될 거냐 안될 거냐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 중 하나가 애국 소비를 장려를 엄청나게 시켰죠. 왜냐면은 중국 자체가 내수 경제가 2022년도부터 해서 이미 이제 헝다그룹 등 부동산 위기가 계속 터지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서는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도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막고자 했던 단행했던 조치 중 하나가 LPR 금리, 그러니까 대출은행 금리를 다 이제 인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정책이 이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빚을 쓴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채를 다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수기업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들어왔던 신규 외국인 투자가 규모가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FDI 같은 경우, 신규 외국인 투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저로 지금 이제 개방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애플 향 매출이 단순히 급등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의 영광에만 너무 기대시기보다는 일단 저는 한번 정도는 비중을 조절을 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가 31만 원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기다려서 랠리를 더 장세를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도 RSI 지표가 지금 70을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 이노텍 지금 수급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일단 제가 250일 기준으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50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누적을 해서 제가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지난 한 10일 이내, 10일, 10 영업일 이내에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다수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지금 이제 90만 주 매도를 했던 시점부터 약 이제 7일 내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플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나온 주가라고 저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품주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진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보시면은 과거 이제 22%, 23%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가 언제였느냐고 보면은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4월 랠리가 시작됐을 텐데 이만큼 기간을 단기간에 회복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장세에 대한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20%이시기 때문에 10% 정도는 일단 먼저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연초 대비를 했을 때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올해 초에 내가 이노텍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다른 유망 세트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지금 시간을 좀 아낀다라고 다시 회귀를 하신다면은 좀 다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남은 10%는 이제 1차 목표가로는 좀 단계적으로 갈 때마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바로 돌파한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8만 원을 돌파할 때 여부가 좀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8만 원 돌파 당시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여부가 나왔는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결국 이제 목표가 달성 여부 혹은 손절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감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지금 이제 오늘 일단 10%를 매도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0만 원 선을 깨고 나왔다. 이때는 한번 이제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만 원이고 비중이 20%니까 20만 원까지 만약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에서는 약 3% 정도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손실폭을 좀 좁히는 전략으로 먼저 일단 접근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뒷걸음을 쳐온 만큼 한 달음에 이 원금 회복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금씩 비중 축소해 나가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28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매수하신 가격이 31만 원인데 한 번에 앞자리를 바꾸긴 힘드니까요. 28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일확천금님의 종목 LG이노텍 알아봤습니다.